옛날 어느 나라에 예쁜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에는 해리 임금님과 아주 예쁜 패티 공주님 그리고 그보다 더 예쁜 이현 공주님이 살고 있었대요. 이제 우리 공주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오는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오는 왕자와 우리 공주를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자님들이 모두 신기한 것을 가지고 찾아왔대. 과연 이현 공주님은 어떤 왕자님을 선택하게 될까? 잘 지켜보고 이현이 내가 선택해줘. 알았지? 그럼 첫 번째 왕자님. 첫 번째 손님은 영우나라의 해리 왕자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저는 세상에 하나뿐인 신기한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로봇?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보여드리죠, 러띠. 네. 신기하다는 게 그건가? 두 번째 왕자님. 두 번째 손님은 드래곤 나라의 통통 왕자입니다. 저는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마법의 구슬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세 번째 왕자님. 마지막 손님입니다. 펭귄 나라의 뽀로로 왕자입니다. 오, 처음 보는 물건인데 그게 무엇인가? 자, 이건 비행기입니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타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에디 왕자님과 통통이 왕자님 그리고 뽀로로 왕자님 중에 이현 공주님과 가장 어울리는 왕자님은 누구일까? 자, 이현이 네가 골라봐. 와, 전 뽀로로 왕자님이 좋아요. 하늘을 날아보니 어떻더냐?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왔으니 뽀로로 왕자와 우리로 이현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이현 공주님과 뽀로로 왕자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와, 재밌다. 아, 재밌다. 그렇지?